오우 양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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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먹어 뭐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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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선생님 주무시던데. 아, 안 예. 놀러 왔어요. 형 깨가지고. 예. 어머니도 주무세요? 네, 우리 어머니는. 네, 앉으세요. 피곤하시대. 네. 지금 닭볶음탕 하고 있어요. 아, 닭볶음탕? 저는 매운탕 하려고. 약간 약주 생각나시겠어요, 또? 아, 그렇지. 그, 또, 비까지 또 살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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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 음료수가 예. 몸 안에서 제일 흡수가 잘 되고 부담이 없는 농도가 12도거든. 그래서 맥주를 타서, 네, 한 15도 정도 맞춰서. 그래야 위장장애가 덜 오고. 최대 얼마까지 드세요, 폭탄주? 참, 그, 30대 네. 초중반에 잘 나갈 때는 한 40잔 정도 먹었죠. 40잔이요? 잘 나갈 때? 선생님, 지금 눈이 반짝반짝. 와, 건강하세요. 아니, 피부가 진짜 너무 좋으세요. 완전 동안이세요. 글쎄, 피부는. 네. 피부는 사실 함 선생님이 피부과잖아요. 네. 피부 안 좋으시더라고요. 저는 완전 화장품이고. 아니요, 냉장실에 넣으면 돼요. 냉장실에 넣으면 다 돼요. 오늘 메이크업도 안 했잖아. 네. 하루 한 번 세수하고 모이스처 크림 바르다. 아, 그런 거랑 좀 안 어울리시는데 네. 얼굴에 뭐 바르시네요? 살이 튼다고 모이스처는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. 집에 베이비용 모이스처 뽑아놓은 거 아기 같은 피부시니까. 아버님, 혹시 학창시설 시절 때 막 이렇게 통기타 막 치시고 노래 많이 하셨죠? 네, 많이 했어. 그 막 기타 치시고 그러면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하셨겠네요? 에, 좀 그런 거 좀 있었지. 조금요? 그때 내가 좀 날씬했거든. 아, 그쵸. 그때 아버님 그 청년 시절 때 사진 보면 되게 날씬하시던데? 아주 날씬해. 네. 조금이에요? 아니면 뭐 좀 많이에요? 저 뭐 좀 그랬지 뭐. 예전에는 뭐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네. 주로 이렇게 편지 써서 이렇게 네, 던져주고 그때 주로 편지지. 네, 편지 써놓고 편지, 이렇게 쪽지 내가 던져주고 쪽지 이렇게 딱 던져주고 가고. 그렇지. 그런 거 되게 많았겠네요. 그러면 좀 있었겠지. 그 쪽지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있어요? 뭐 오빠 너무 멋있어요 라든지 뭐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뭐 이런 거. 요 고등학교 때야. 네. 편지가 왔더라고. 네. 편지 내용은 뭐였던가요? 뭐 멋있다 뭐 이런 이야기. 그냥 멋있대요? 아, 멋있고 뭐 노래 다 더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인데. 한번 만나자고. 응, 만나자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. 네. 뭐 그때 다 바쁘고 그렇게. 만나신 거 아니에요? 혹시? 만나진 않았어. 아 그러세요? 혹시 장모님 보실까봐 지금. 이분이 지금 관리하시는 거 아니세요? 그 내가 이름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네. 오랫동안 사귀었던 있다는 거는 네. 알고 있어. 아 아세요? 이거 위험한 말은 아니세요 혹시? 결혼하고 와서 다 뭐 없어진 거지 뭐. 저도 세훈이한테 조금씩 얘기해도 이해하겠죠? 그렇지.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.
처음이었어요. 이렇게 아주 아버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거기다 오랜 전 얘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해주시는.